담양군이 추진 중인 65만 평 규모의 복합관광단지 사업을 둘러싸고 갖가지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군과 업체가 밀실에서 2천억 원대의 MOU를 체결하고 주민 반대 청원까지 묵살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집중 취재했습니다. 보업 시 기둥으로 천장을 받치는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가 광주 전남의 10곳으로 확인됐습니다. 무량판 구조에 철근이 제대로 시공되는지 정밀 점검이 이뤄집니다. 성공한 로컬 콘텐츠의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2023 로컬 콘텐츠 페스타가 폐막했습니다. 목포시와 신안군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잇따른 발언 논란에 휩싸이면서 신뢰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거센 공격까지 불러오면서 민주당의 리스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전남 담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65만 평 복합관광단지 사업을 둘러싸고 짙은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담양군은 대형 골프장을 포함해 2,500억 원 규모의 대형 개발을 위한 MOU를 모 업체와 슬그머니 추진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들은 5개월 동안 협약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 담양군은 주민 수백 명이 제출한 반대 청원까지 덮는 등 석연치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의혹이 있는 건지, 왜 행정과 기업이 모든 것을 밀실에서 추진하는지, 오늘부터 담양 복합관광단지의 사업의 문제점을 연속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고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형적인 농촌 모습의 전남 담양군 무정면 일대입니다. 주민 대부분 농사와 축산에 종사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1년 7월 전 담양군수의 임기가 1년쯤 남은 시점에서 담양군은 낙후된 이 지역을 개발한다며 한 건설사와 MOU를 체결합니다. 당시 군수의 고향인 이 무정면에 65만 평 규모의 리조트, 호텔 등이 들어오는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으로 13만 평이 넘는 27홀짜리 골프장도 들어섭니다. 개발에 드는 돈만 약 2,500억 원. 대형 개발 사업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담양군은 민자유치 사업이라며 협약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협약 보도자료도 내지 않았습니다. 지자체들이 통상 민자유치 협약을 대대적으로 언론 홍보를 하는 것에 비춰볼 때 담양군의 태도는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아, 보도자료 안 나갔던 거예요? 네. 나갔을 건데 모르겠어요. 봤을 것도 같은데. 주민들이 대규모 개발 사업 소식을 알게 된 것은 무려 다섯 달이 지난 12월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였습니다. 2021년도 12월 달에 저희들은 전혀 모른, 그 안에까지는 전혀 모른 상태에 뭐 공청회를 한다고 그래서 공청회를 뭐 가서 들어 이 동거지 마을 주변에 전부 딱 한 필지도 안 내는 게 놓고 골프장을 하겠더라고 그런 이야기가. 현재 담양군과 바로 옆 곡성군에는 이미 골프장이 다섯 개나 있는 상황. 무정면 다섯 개 마을 주민들은 당시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500여 명이 서명한 개발 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 반대 청원서를 군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담양군은 계속해서 민자유치 사업이고 개인 간의 거래라며 마을 주민들의 청원을 의회에서 답변만 하고 조용히 덮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소문은 다 났겠죠. 우리가 감히 개입하면 더 문제가 더... KBC 취재가 들어가자 MOU 내용 자체를 쉬쉬하던 담양군이 갑작스레 해당 건설사에 연락해 언론 대응책을 요구했다는 소문도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무정면이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송두리째 바뀔 처지에 놓여 있지만 담양군은 협약서 공개를 끝내 거부하고 있습니다. 담양군의 이상한 행정과 주민들의 반발, 그리고 소리소문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건설사의 땅 매입 과정들이 의혹으로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정부가 보업 시 기둥으로 천장을 받치는 이른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무량판 구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철근 사용을 제대로 했는지가 관건인데요. 광주와 전남에서도 이런 구조를 사용한 아파트가 공군과 민간을 합해 10곳으로 확인됐는데 정밀 점검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내년 준공 예정인 광주 선운 2지구 LH 임대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보가 없이 기둥으로 천장을 지탱하는 무량판 구조로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주차장 기둥 121개 중 42개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논란이 일자 정부는 최근 무량판 구조로 세워진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 전남 시도와 국토부는 현재까지 광주 전남에서 이 구조를 사용한 아파트를 10곳으로 집계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전남 지역에서 준공된 아파트 단지는 모두 2,187곳. 이 중 8곳의 지하주차장이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아파트 75곳 가운데 한 곳에서도 무량판 구조가 사용됐습니다. 전남도는 오는 11일까지 이들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에 대해 철근 시공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정밀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무량판 구조가 문제가 없는가 전체적으로 이제 점검을 해야죠. 설계도 해가지고 보강 철근이 들어있나 없나. 광주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준공됐거나 공사가 진행 중인 아파트 가운데 선운지구 LH 한 곳에서만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습니다. 붕괴 사고가 났던 화정 아이파크도 무량판 구조를 사용했는데 현재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조사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광주시는 정밀한 조사를 위해 대상을 2013년부터 2016년에 준공된 민간 아파트로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오늘도 광주 전남 지방에 찜통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곡성 석곡 36.6도를 최고로 구례와 광주 풍암 36.3도, 순천 황전 36.2도, 목포 33.5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광주를 비롯해 일부 지역에선 강한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내일 낮 기온도 대부분 지역이 33도에서 36도 분포를 보이며 덥겠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현재 광주 전남 전 지역에 내려진 폭염경보가 당분간 유지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북상 중인 6호 태풍 카눈이 현재 분석대로 일본 남쪽을 향하게 되면 폭염이 더 심해질 걸로 예상됩니다. 한편 지난 5월 20일부터 이달 1일까지 광주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 수는 모두 10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23 로컬 콘텐츠 페스타가 송악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지역의 다양하고 우수한 자원을 성공적으로 활용한 지자체에게 주는 로컬 콘텐츠 페스타 대상은 목포시와 신안군이 공동 수상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3 로컬 콘텐츠 페스타 대상의 영예는 목포시와 신안군이 차지했습니다. 목포시는 아름다운 항구와 남도의 맛을 바탕으로 로컬 콘텐츠를 육성해 4대 관광도시의 명성을 지켜낸 점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신안군은 태양광과 해상풍력 발전 수익금을 주민들이 나눠 갖는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말 항구 중에 항구, 낭만 항구, 앞으로 세계적인 그러한 관광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햇빛과 바람을 이용해서 지역 주민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부분과 또 한편으로는 기후변화 대응하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것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공간, 문화, 관광, 축제, 홍보 다섯 개 부문에서 광주 전남 15개 지자체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번 페스타는 지역 대표 콘텐츠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 미래 성장 동력을 함께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지방시대 위험의 출범 등을 계기로 각 지자체의 역량에 따라 지역의 미래가 결정되는 만큼 차별화할 수 있는 로컬 콘텐츠의 발굴,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중앙 지시로 해왔었던 지방정책이 이제는 지방 지원을 위한 중앙정책이 될 것입니다. 지시가 지원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페스타는 그동안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보여줬던 일회성 축제나 단체장 치적사 키용 행사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로컬 콘텐츠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과 양희원영 의원의 잇단 노인 폄하 발언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혁신위가 해체 압박까지 맞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뒤늦게 사퇴 수습에 나섰는데요. 호남 의원들도 계파를 떠나 혁신위를 비판했습니다. 구영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인 폄하 논란에 불을 지핀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여명비례 투표권 발언. 국민의힘이 현대판 고려장이라며 김 위원장 사퇴와 혁신위 해체를 촉구하며 공세의 고삐를 당기고 있습니다. 코로나 초선에 이어 노인 비하 발언 논란에 혁신위가 혁신은커녕 오히려 민주당의 최대 리스크로 떠올랐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박광훈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정 세대에 상처주는 언행을 하지 않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당수 광주 전남 의원들도 계파를 가리지 않고 혁신위가 변해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호남 지역 한 비명계 국회의원은 혁신위가 몰상식한 발언으로 민주당을 공궁에 빠뜨리고 있다며 지적했습니다. 한 친명계 의원은 김 위원장이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말이라며 조금 더 신중한 발언이 필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 혁신이라는 닻을 내걸고 출범 한 달째를 맞은 김은경 혁신위. 별다른 성과조차 내지 못한 상황에서 여당이 공격의 빌미만 내주면서 민주당의 짐이 되고 있습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보상신청이 8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계엄군 성폭력 피해자들도 5.18 이후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피해자로 인정을 받게 된 건데요. 하지만 피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또 다른 상처를 주진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임경섭 기자입니다. 지난 5월 KBC와의 인터뷰에서 80년 5월 당시의 상처를 처음으로 털어놓은 김수현 씨. 그동안 5.18 민주화 운동이라면 들으려고도 알려고도 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5.18 성폭력 피해자로 인정받을 길이 처음으로 열렸기 때문입니다. 죽었어도 진실을 알고 싶어서 감당하게 이랬을 것 같아요. 거기 들어가면 피해자로 된 선수가 되어져서 그러더라고요. 보상이 돼요. 5.18 보상법 개정으로 계엄군 성폭력 피해자와 해직 언론인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난달부터 광주광역시에서 보상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난 1일 기준 모두 98건이 접수됐습니다. 이 중 3건은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성고서를 만들었어요. 사무실을 하나 확보했어요. 예, 별도 공간에.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개정된 보상법 시행령에는 피해 보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입니다. 보상지원위원회나 보상심의위원회도 아직 꾸려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그 모호한 문제들,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을 서둘러서 해야 된다. 법과 시행령에는 기준이 뭐다라는 것이 명쾌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아요. 보상 신청 이후 심의가 끝날 때까지 40여 년간 홀로 품어왔던 상처를 계속해서 증명해야 하는 2차 가해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성폭력 피해자로 인정을 받더라도 구속력이 없어 심사에 도움이 될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조사위 내부에서는 보상위원회를 꾸릴 때 성인지 감수성에 있는 구성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43년간 곪아온 성폭력 피해자의 상처가 보듬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광주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유치 의향서 제출을 위한 한평군민 여론조사가 올해 말로 연기됐습니다. 한평군은 당초 농번기가 끝나는 8월 말에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군민들의 의견이 정리되는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12월 말로 시기를 변경했습니다. 당초 대면으로 하려던 조사 방식도 선관위로부터 안심번호를 부여받아 언론사를 통해 무선번호 조사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광주현 숙박업소에서 70대 장기 투숙객이 업주를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의 한 여인숙에서 3년가량 장기 투숙하고 있던 7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70대 업주를 살해하고 업주의 부인을 폭행했습니다. 이 남성은 다른 투숙객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혔으며 업주와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광주의 한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학원생 등 1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오늘 오후 3시 55분쯤 광주 광산구 신가동의 한 상가에서 불이 나 태권도 학원 원생과 관장 등 11명이 대피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은 상가 3층과 4층 절반과 5층 일부를 태운 뒤 20분 만에 꺼졌는데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삭발식과 릴레이 단식으로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를 규탄했습니다. 광주 북구 평화의 소녀상 평화인권추진위원회는 오늘날 2시쯤 광주 북구청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이 원전 오염수 방류를 선언해
전 세계인과 지구 생명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구 의원과 종교인 등 4명이 삭발식을 가졌고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릴레이 단식도 예고했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나주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해 신속한 복구를 통해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을 확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장 차관은 오늘 나주 영산고를 방문해 수해 현황과 복구 계획을 보고받은 뒤 피해 시설을 신속하게 복구해달라고 요청하며 교육부도 예산을 확대해 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주 전남에 많은 비가 쏟아진 지난달 24일 새벽 나주 영산고등학교 뒤편 경사면이 붕괴되면서 토사가 유리창을 뚫고 학교로 밀려들어왔습니다. 광주 충장로 패션 장인들과 함께 로컬 패션 상품을 제작하고 창업까지 할 수 있는 호남권 콘텐츠 기반 장인학교가 오늘 개강했습니다. 일기에 선발된 교육생 20명은 디지털 커머스 역량 강화 교육과 시제품 제작, 무신사 스튜디오의 인사이트 트립과 충장로 팝업스토어 운영 프로그램 등을 통해 로컬 패션 크리에이터로 거듭나게 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오는 9월까지 9주 동안 매주 두 차례 진행되며 우수 교육생에겐 후속 창업 지원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여수 지역 초등학생들이 독도사랑 플래시몹 행사를 가졌습니다. 여수 초등학생 60여 명은 오늘 이순신 광장에서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태극기를 들고 율동을 펼치는 독도사랑 플래시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또 태극기 부채 만들기와 색종이 한반도 지도 이어붙이기 등 나라사랑 체험 프로그램도 이어갔습니다. 전라남도와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이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한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전남도와 민주당 전남도당은 오늘 서울 켄싱턴 호텔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한국에너지공과대 지원과 미래 첨단 소재 국가산업단지 지정, 국립의과대학 신설 등의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내년도 국비 확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협의회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신정훈 도당위원장, 이계호, 김승남, 김원희, 김회재, 서동용 소병철, 윤재갑, 주철은 국회의원이 참석했습니다.